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순직 사건 은폐 의혹에 연루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 대해 방탄 공천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. 강민석 대변인은 이종섭 도주대사가 여론에 밀려 일시 귀국했는데 사실상 국민 소환이라며 출국금지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도 모자라 총선에 공천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한 사람은 이종섭 대사 한 명이 아니라 여섯 명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들 중 신 전 차관과 임 전 2차장 두 명에게 공천장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.